안녕하세요. 오늘은 텍스트를 클로스로 풍선처럼 만들고 박스에 갇혀 있는 듯한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생성해 주시고 로테이션 X축으로 90도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사이즈를 키워주신 다음에 텍스트 오브젝트는 탭을 눌러서 에딧 모드로 들어가면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는데 원하시는 문구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한 다섯 글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알파벳 A 아이콘 클릭해서 이 폰트 탭에서 여기 이 폴더 아이콘을 클릭해서 제가 공유드린 텍스트를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오픈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Convert to Mesh로 이 폰트를 Mesh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Edit 모드에서 전체 선택하고 2로 Extrude를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에서 디시메이트를 생성해 주시고 이 오른쪽에서 와이어프레임 뷰로 봐주세요. 보시면 이렇게 와이어 이 메쉬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플래너로 체크해 주시고 보시면 좀이 메쉬들이 정리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디파이어는 커맨드 A로 어플라이 해주세요. 이렇게 메쉬를 정리한 다음에 또 모디파이어에서 리메쉬를 추가해 주시고요. 스무스로 이 리무브 디스커넥티드는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여기 뎁스를 한 7까지만 높여주신 다음에 이것도 커맨드 A로 어플라이 해주세요. 다시 이 프리뷰 창을 바꿔주시고 여기서 클로스를 추가하겠습니다. 클로스 추가해주시고 밑에 프레셔에 체크해 주시고 프레셔는 6 그리고 프레셔 스케일도 6으로 수치를 입력해 주세요. 이 압력을 넣어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쉐입 탭에서 여기 슈링킹 팩터에 마이너스 0.2로 입력해 주세요. 이거는 이 플래셔로 팽창됐을 때좀 주름을 많이 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필드 웨이트에서 그래비티를 0으로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중력이 없으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고요. 이렇게 설정해 주신 다음에 그냥 스페이스바로 재생해 보면 이런 식으로 풍선처럼 시뮬레이션이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알파벳이 충돌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통과가 되고 있어서 이건 밑에 내려 보시면 여기 콜리전 탭이 있습니다. 이 탭에서 셀프 콜리전을 체크해 주시면 이 오브젝트 안에 메쉬들끼리 충돌을 하게 되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렇게 충돌이 돼서 떨어져 나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배치를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얘네들을 엑스레이 모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알파벳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더 쉽게 이 마우스 커서를 이 오브젝트 알파벳 하나에 올려주신 다음에 L을 클릭해 주시면 이 떨어져 있는 메쉬의 전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배치를 N이랑 S를 밑으로 내리고 회전을 주겠습니다. 얘네도 이렇게 회전을 줘서 만들고 큐브를 추가해 주세요. 아,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 set origin to geometry로 오리진을 이 가운데에 보내주신 다음에 shift s로 selection to 커서로 3D 커서 쪽으로 오브젝트를 보내주시고요. 큐브는 이 알파벳보다 크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폭도 더 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subdivide를 해주세요. subdivide는 왼쪽 창에서 cut을 32까지 늘려주시고 그다음에 modifier에서 solidify를 추가해 주시고 solidify는 offset을 1, thickness를 0.1로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클로스가 들어간 오브젝트가 커졌을 때이 큐브와 충돌이 되어야 하니까 이 큐브에는 피지크를 컬리전을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해 주시고 여기 소프트 바디 앤 클로스 탭에서 이너 부분을 0.01로 넣어주세요. 이게 컬리전 될 때, 컬리전이 되는 그 간격을, 입력을 해준 거고,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 H로 눈을 꺼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시뮬레이션에 보면, 큐브에 충돌이 되면서, 이 큐브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되는데 이 풍선의 모양이 조금 더 크고 더이 간격이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퀄리티 스텝을 10까지 올려주시고 이 컬리전 탭에서도 퀄리티를 10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프레셔는 10, 프레셔 스케일도 10으로 놓고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더 올려줘야 될것 같아서 프레셔를 15, 스케일을 10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 좀더 촘촘하게 알파벳들끼리 붙어 있고, 더 크게, 풍선처럼 부풀었는데, 이렇게, 옆이랑 위, 아래에는 잘 사각형의 모양이 나오게 부딪혀 있는데, 이 폭은 좀더 줄여줘야 될것 같아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눈을 껐던 오브젝트를 다시 키우려면 이걸로 켜주셔도 되고, 옵션 H로 켜주셔도 됩니다.
에딧 모드로 봐주시고 폭을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다시 H로 눈을 꺼주시고 프레셔를 조금 더 올릴게요.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 이거는 수치를 한 18에 스케일도 넣어서 다시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큐브의 폭을 조금 더 사이즈를 늘려주거나 스케일을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튀어나오는데 이 큐브에 서브디바이드를 한번 더 넣어주시고 Subdivision Surface까지 커맨드 숫자 A로 추가를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도 16 16에 퀄리티를 조금 더 높여보고 이것도 조금 더 높여보고 다시 재생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까처럼 튀어나오는 현상은 없는데 조금 더 찌그러져 보이게 하고 싶어서 얘를 폭을 조금 더 줄이고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면 좀이 큐브 밖으로 이 메쉬가 빠져나오게 되면 큐브의 사이즈나 아니면 큐브의 서브디바이드를 조금 더 넣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퀄리티 스텝 그리고 콜리전의 퀄리티의 값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서 조절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재미있게 스페어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 스페어를 추가해 주셔야 되고요. 큐브를 보이게 하고 엑스레이 모드로 해서 여기에 하나 서브디바이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얘를 좀 옮기고 추가해서 이 큐브 밖으로 나가지 않게 사이즈는 유의해서 넣어주시고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더 추가하면서 좀더 재미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저는 좀더 배치를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얘를 그냥 뷰포트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를 바운드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면 캐시 탭에서 베이크를 해줄 거고요. 예, 엔드 값을 250프레임까지 시뮬레이션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10까지만 입력해 주시고 베이크를 클릭해 주세요. 이제 베이크가 완료가 됐으면 이 프레임을 넘겨보면서 좀 마음에 드는 형태로 어플라이를 해줄 건데요. 마음에 드는 형태가 있는 곳에 프레임을 옮겨주신 다음에 클로스를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에서 클로스를 어플라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 큐브는 이제 필요가 없어져서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숫자 2로 섭디비전 넣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쉐이더 스무스 해주세요. 이제 매터리얼과 조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이 작업창 오른쪽 모서리 쪽에 갖다 대면 십자가 모양으로 커서가 바뀌고요. 이때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해 주시면 작업창을 분리할 수 있고, 이 왼쪽 작업창은 렌더 프리뷰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네 번째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 렌더 프로퍼티에서 렌더 엔진을 사이클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조명을 에어리어를 추가해 주시고, 로테이션으로 조명의 각도를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파워는 3000, 그리고 사이즈는 3 정도로 넣어주시고, 라이트를 스폿을 추가해서 이건 뒤에다가, 그리고 살짝 오른쪽으로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파워는 한5000 넣어주시고, 레디어스를 2, 레디어스 3 정도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플레인을 추가해주세요. 플레인은 오브젝트 밑에 두고, 사이즈를 키워주시고, 에딧 모드에서 그 엣지 선택 모드로 이 뒤에 있는 엣지를 선택해 주시고 2로 익스트루드를 위쪽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사이에 있는 엣지 선택하고 커맨드 B로 베벨을 넣어주시고 마우스 휠을 이용을 해서 세그먼트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로 가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쉐이더 스무스 해주시고, 카메라를 추가해 주세요. 카메라는 앞쪽으로 옮겨주시고,
왼쪽 작업창에서 뷰 카메라로 카메라 뷰로 봐주시고요. 이 아웃풋 프로퍼티에서 레졸루션을 X2000, Y2000으로 정사각형으로 추출하겠습니다. 조금 더 당겨주시고. 이제 매터리얼을 추가할 건데요. 지금 오브젝트가 하나이다 보니까 여기서 매터리얼을 추가하게 되면 컬러를 바꿔보시면 이렇게 이 오브젝트 전체적으로 매터리얼이 추가가 되고, 이 부분적으로 컬러를 변경할 거기 때문에 먼저 에딧 모드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서 수정할 이 알파벳 위에 마우스를 올려주시고 아까처럼 L을 클릭해서 이 부분만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매터리얼 오른쪽에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 Asset을 하나 추가해 주시고 여기에 어사인을 해서 지금 이 선택된 부분을 이 Asset에 포함을 시켜 준 다음에 매터리얼을 추가해 주시면 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매터리얼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를 바꿔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다른 알파벳에도 컬러를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정된 매터리얼을 추가하시려면 그냥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 Asset에 어사인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고 얘도 2번으로 어사인. 그 다음에 벽에 컬러를 추가하겠습니다. 좀더 내리고. 이렇게 벽 컬러를 넣었는데, 컬러를 밝게 해도 굉장히 좀 탁하게 보여서, 이때는 여기 월드 프로퍼티에 들어간 다음에 컬러를 이 명도를 좀 높여주시고 컬러도 좀 배경색에 맞게 바꿔주시거나 여기 스트렝스 값을 올려주시면 좀더 화사하게 전체적인 컬러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얘를 더 앞으로 보내면 또 이렇게 수정할 수 있고 카메라는 더 앞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조금 더 지금 이 그래픽과 이 그래픽이 좀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좀꽉찰 정도로 카메라를 좀 당겨주고 그리고 렌더 프로퍼티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이 컬러 매니지먼트 탭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이 룩에서 컨트라스트를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라스트를 보시면서 좀더 컬러가 선명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렌더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지금 조금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어서 요거는 여기 스무스 모디파이어를 추가해 주시고요. 섭디비전보다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리픽 값을 5 정도만 이렇게 값을 수정해 보시면 조금은 정리된 느낌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 렌더 프로퍼티에서 여기 렌더 탭에 맥스 샘플을 128로 입력해 주시고 렌더 이미지로 렌더링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텍스트의 클로스 피지크로 풍선처럼 만든 다음에 박스 안에 갇혀 있는 듯한 좀 연출을 해서 그래픽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